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범계 국회의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법원과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 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들 잘 안 만났고 제가 이분들 만났냐고 여쭙는 겁니다. 거절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예의를 가지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아니 제가 누구 만난 건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아니라고는 말 못하네요. 그리고 이 사건 미국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지내고 연방대법관을 지낸 로버트 잭슨은 검사가 악이나 비열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할 때는 최악의 권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사회의 어떤 집단에 대해서도 최대한 사심 없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어떤 집단과 어떤 사람들 윤석열 정의는 정의를 느낄 때 너무나 우리 윤석열 총장 사랑은 어리언이 느낄 때 선택적 정의를 형성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삼성 수사 철저하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걸 오해 현실을 이해받습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낳게 됩니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이런 논쟁을 매너 있게 해주길 원합니다.